안녕하세요, 세타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건조기에 넣으면 안 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조기 쓰면 참 편하고 생활의 질이 달라지죠. 하지만 건조기에 넣으면 오히려 옷이 망가지거나 사고가 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조기에 넣으면 안 되는 물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반려동물의 용품입니다. 요즘 이 문제로 굉장히 많이 시끌시끌하죠. 건조기를 쓰면 반려동물의 털이 많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건조기를 구입하거나 코인 빨래방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죠. 하지만 건조기에 제거가 안 된 털들은 과연 어디로 다 갈까요? 대부분 필터에 걸리긴 하겠지만 다 걸러내지는 못해요. 남아있는 것들이 건조기 내통에 붙어있거나 건조기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럿이 쓰는 코인 빨래방 건조기는 이런 남은 털들이 다음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다음 옷에 달라붙는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건조기 회로 같은 데 쌓이게 되면서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LG전자에서 펫 전용 미세 건조기 필터가 따로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려동물의 빨래를 건조를 한다면 반드시 펫 전용 미세 건조기 필터를 사용하시거나 충분히 털을 돌돌이로 제거를 한 뒤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방입니다. 아이들 책가방, 배낭 등은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자주자주 세탁을 해야 됩니다. 가방을 세탁하는 방법은 더러운 부분을 솔로 전처리를 한 뒤에 세탁망에 넣어서 세탁기로 가볍게 헹굼을 하는 정도로 손쉽게 세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탁을 하고 난 가방을 건조기에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건조기 열과 텀블링의 충격은 가방 버클이나 지퍼, 머리 등 부자재를 녹이거나 깨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조기 내통에 상처를 낼 수도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양모 의류입니다. 양모를 안전하게 물세탁을 하려면 양모의 성질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양모는 천연 동물성 단백질 섬유로 사람의 모발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어요. 우리가 머리를 감는 과정에서 모발이 손상이 되는 경우는 바로 머리를 말릴 때입니다. 모발에는 비늘과 같은 큐티클이라는 게 있는데요. 물을 먹게 되면 이 큐티클은 벌어지게 되죠. 이때 너무 뜨거운 드라이기 열로 말리게 되면 머리의 큐티클들이 서로 수갑까지 촥 걸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엉키고 모발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양모 의류도 이와 비슷한 과정에서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결국 기껏 모양 잘 잡아서 조물조물 손세탁을 하셨더라도 건조기 뜨거운 열로 젖은 상태로 건조를 하게 되면 원단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죽, 스웨이드 및 인조 가죽입니다. 건조기 높은 열기는 가죽을 뒤틀리게 하거나 딱딱하게 하고 갈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전체 가죽으로 된 옷뿐만 아니라 고급 옷에는 부분적인 가죽 배색이 붙어있는 디자인이 참 많습니다. 항상 소재를 잘 확인을 해주세요. 내 옷은 고급 옷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레자나 인조 가죽 또한 건조기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소재예요. 인조 가죽은 여러 겹의 소재를 접착으로 붙여놓은 소재이기 때문에 열에 굉장히 취약해요. 기본적으로 한 3-4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벗겨지는 것은 뭐 일반적인 사례이지만 건조기를 사용한다면 심지어 어제 산 옷이라도 볼록하게 버블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가루가 되어서 버린 옷의 인조 가죽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실크 등의 섬세한 옷입니다. 실크나 레이온 등 얇은 소재나 뭐 쉬폰, 레이스가 달린 옷은 절대로 건조기에 넣지 마세요. 간혹 세탁망에 넣어서 건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얇은 옷들은 세탁망에 넣어서 건조를 하게 되면요 구겨진 상태로 열 고정이 딱 되어가지고 주름이 펴지지 않게 됩니다. 세탁망에 넣지 않고 건조기를 돌리는 것은 더 문제가 됩니다. 다른 옷의 지퍼나 부자재에 옷이 걸리게 되어서 올이 쉽게 나가게 됩니다. 이런 옷들은 기본적으로 자연 건조를 하는 것이 좋지만 건조 시간을 줄여야 한다면 건조기에 딱 하나씩 넣고 마른 면 타올을 함께 넣어준 뒤 송풍 거절을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스타일러가 있다면 이럴 때 얇은 옷에 건조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운동복입니다. 이런 옷들은 신축성이 좋고 수분을 빠르게 제거하는 고급 합성 섬유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근육을 지지하고 편안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옷들은 건조기의 열에 굉장히 취약하고요. 모양이 쉽게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건조기와 함께 사용하는 건조기 시트나 섬유 연제 잔여물이 옷에 남아서 통기성이나 기능성을 떨어뜨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운동화입니다.
운동화는 종류에 따라서 건조기 사용의 여부가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저렴한 운동화는 세탁 후에 건조기를 건조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단 반드시 트레이를 사용하거나 제가 저번에 알려드린 건조 꿀팁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하지만 고가의 운동화나 전문적인 운동화는 건조기에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화는 본드로 접착된 부분이 많고요. 충격을 흡수하는 소재들은 열에 약하기 때문이죠. 건조기의 높은 열기로 인해서 밑창이 분리되거나 신발이 뒤틀릴 수가 있어요. 또한 신발의 안쪽은 잘 마르지 않는데요. 속까지 말리려고 과도하게 건조를 하다 보면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스팽글이나 비즈 장식이 달린 옷입니다. 저도 세탁 초보할 때 이런 옷 가지고 애를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옷인지 생생히 기억이 나요. 블링블링한 비즈 장식으로 해골 모양을 만든 티셔츠였는데요. 세탁을 하니까 괜찮았는데 건조기를 돌렸더니 그 비즈가 후두두두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한 거지. 이런 옷들은 열에 약하고 열 접착을 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녹거나 탈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러그나 매트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화장실이나 주방에 깔아놓은 러그나 매트는 무좀이나 냄새를 퍼뜨리는 세균의 온상이에요. 그래서 자주 세탁을 해야 되고 세탁 소독액 등을 사용해서 완벽하게 살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살균을 위해서 건조기로 건조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러그나 매트 뒷면에 붙어있는 고무가 부서지거나 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건조기의 마찰과 열기로 인해서 고무가 타거나 녹아서 건조기 내부를 오염시킬 수도 있어요. 저는 화장실이나 주방에 깔아놓은 러그나 매트는 주 1회 정도 세탁을 해주고요. 그 사이에는 습식 청소기로 부분 세탁을 해줍니다. 열 번째로 기름 묻은 옷이나 침구류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작업복 세탁을 어떻게 하는지 문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작업복에 묻은 오일을 제거하는 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죠. 마사지 오일이 묻은 침구류도 굉장히 까다로운 세탁물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세탁으로는 이런 오일류가 100% 제거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이 남아있는 오일이 묻은 작업복이나 침구류를 건조기를 돌릴 때입니다. 건조기 높은 열기는 원단에 남아있는 기름을 연소시켜서 화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는 건조기 설명서에도 나오는 주의사항이에요. 마지막으로 립스틱, 껌, 볼펜, 기타, 전자기기 등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작다구리한 물건들이 터지는 일이 세탁소에서도 왕왕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코인빨래방에서도 전에 쓴 사람의 이런 물건들이 건조기에 남아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물건들은 세탁기 속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도 건조기 높은 열기로 인해서 녹거나 터져서 옷에 들러붙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요즘에는 에어팟이나 작은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같은 전자기기도 빨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물에 젖어서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배터리가 건조기 속에서 폭발할 수도 있어요. 주머니가 많은 점퍼류는 건조기에 넣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의류 건조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의류 건조기는 빨래를 빠르고 편리하게 말려주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옷들이 건조기에 적합한 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출발!